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 DJ 신동입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서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것 바로 가을입니다. 내일이 이름도 가을스러운 처서. 쌀쌀한 바람 때문에 처서에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아직은 뜨거운 바람만 불고 있죠. 계절이 바뀌는 설렘, 길거리 음식 냄새가 달라지는 설렘, 옷장 깊숙한 곳에서 긴팔 옷을 꺼내는 설렘.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노래로 또 다른 설렘을 느껴보시죠. 여자분들이라면 특별히 더 공감하실 겁니다. 목요일 심심타파 NCR의 오프닝 라이브로 시작할게요. 교생쌤. 지금 나 보는 거 맞죠? 나만 보는 거 맞죠? 근데 모두 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해요. 나 보면 웃는 거 맞죠? 나만 느끼는 미소 애착도 느껴진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질던 영어 좋아졌어. 이젠 이러다가 영어 2013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지상 최대 쇼 신동의 심심타파 NCR의 교생쌤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NCR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CR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노래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명근 씨가요. 18살 신인 가수 NCR입니다. NCR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본인 소개를 알아서 다른 분이 해주셨어요. 네,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 예. 아, 18살이에요? 네. 아, 진짜로요? 네. 어, 예, 알겠습니다. 아, 네. 3189번님, 풋풋하다, 여고생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고생입니다. 어, 여고생 맞아요. 네. 자, 최재한 씨, 목소리 좋다, 청아한 소리, 라고 보내셨고요. 메신저로 정한울 씨는요, 깜짝아, 무슨 마네킹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 잘 모르겠어요. 자, 2716번님. 아, 그래요? 네. 어, 예, 2716번님. NCR 씨, 손현재 선수 닮은 듯, 흐흐, 너무 예쁘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예. 이쁘다는 네. 소리는 많이 듣죠? 아, 네. 잘 못 듣나 본데? 네, 예. 못 들어요. 좀 메이저님에게 좀 예쁘다는 소리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자, 오정현 씨는요, 와! 손현재 닮았다! 어, 손현재 닮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모르겠는데? 어, 난 왜 모르겠지? 어, 아니, 뭐, 이쁘신 건 확실히 맞는데. 감사합니다. 어, 예. 뭐, 다른 느낌이겠죠. 김현민 씨. 신동 씨, 청순선 작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청순선 작가 10년 전 느낌이라고. 저기, 김현민 씨, 혹시 NCR 씨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나요? 악담을 하시면 안 되죠. 예. 농담입니다. 자, 데뷔 앨범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첫 무대 하셨죠? 네, 어제. 아, 그래요? 어땠어요, 느낌이? 아, 일단, 많이 떨었고요. 네. 긴장을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노래하다가 인이어가 빠져서.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고. 네. 아, 너무 당황해서. 생방송이었어요? 산옥. 아, 산옥했어요? 아,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그 장면이. 네, 나갔어요? 장난하게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아, 근데 그런 네. 게 좀 뭔가 내가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일부러 네. 티낼 수 있는 거라서 좋은 거예요. 네. 예, 많이 떨었겠네. 끝나고 와서 좀 속상했어요? 아, 끝나고 나서 너무 네. 아쉬워서. 예. 네, 그 장면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네. 완전 적나라하게 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쉽겠네요. 네. 자, 데뷔곡 제목이요, 교생쌤입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교생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가 만든 곡입니다. 네. 어, 데뷔 전부터 유리상자 콘서트에서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네. 아니, 어떻게 발탁되신 거예요? 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문에 학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 학원. 네, 원장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보시고, 동영상을 찍으셔서. 네? 어, 예? 네, 어디 뭐 보여주셨나봐요. 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대표님이 네? 보시고 오. 네, 연락이 왔어요. 우와, 어때 유리상자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깜짝 놀랐겠네요, 처음에. 네, 놀랐죠. 예, 되게 아저씨였죠? 아니에요. 화면보다 훨씬 네, 저보세요. 그래, 아니, 그래도 나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빠랑 거의 네. 동갑이십니다. 지금 거의? 밖에서 남자 매니저들, 그러니까 우리 네. NCRC 매니저님 말고 다른 매니저님들이 네. 매력적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 사실 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첫째 작가, 네. 양육감 작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네. 봤던 신인 중에 제일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경준 씨가요,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임소은입니다. 아, 소은 씨. 어, 본명도 네. 이쁘네요. NCR은 어떤 뜻이에요? 어, NCR 해서 New Creative Artist라는 그 영어로 풀면 그렇게 되고요. 어, 예, 예. 어, 뜻은 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아티스트가 되라는 예. 뜻에서. 뭐, 야구단과 게임회사 네. 뭐 전혀 상관없죠? 네, 예. 상관없죠. 예, 상관없죠. 예. 네. 자, 장다경 씨가 신인인데 되게 뜰 것 같아요. 너무 이쁘요. 노래도 잘 부르고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용 네. 씨는요. 어, 이인용 씨네요. 예. 1인용, 2인용, 그 2인용. 죄송합니다. 네. 자, 에이핑크 나은 씨도 닮으신 듯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들어봤는데, 영광이죠. 여러 가지의 외모를 다 섞어 놓으셨네요. 네. 김민지 씨, 이 노래 뮤비 봤어요. 예뻐, 예뻐. 저는 안 봤는데. 아, 본인 아직 못 보셨고, 네. 예. 왠지 한별 씨, 자, 지금 한별 씨 와 계시죠? 갑자기 왜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저분은? 어, 예. 한별 씨, 어떠세요, 보기에? 한별 씨가 여자 좀 정확히 보시잖아요. 예. 딱, 한별 씨의 느낌, 우리 작가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솔직히 딱. 왠지 한별 씨가 정확하게 좀 독설도 과감하게 날려줄 것 같고 괜찮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뭔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쓱 보여주는데 네. 예, 아 전화번호 찍으라고?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너 왜 그러냐 너 진짜. 예,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예능이에요, 예능. 자, 신고식 한번 만나봐야죠. 자, NCR 씨 개인기 괜찮을까요? 개인기요? 예예. 아,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제가 효린 선배님 오! 목소리 비슷하다고. 맞네요. 지금 방금 전에 좀 비슷했어요. 아, 진짜요? 노래, 모창으로 가나요? 아니면? 네, 모창입니다. 자, 모창 만나볼게요. 3, 2, 1. My boy, oh my boy, baby. 여기까지. 와우! 야, 매니저들이 지금 똑같다고 난리. 매니저들 사이에서 이게 최고일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대중들에게도 인기 당연히 많겠지만. 오, 오랜만에 굉장한 신이 나온 것 같습니다. NCRC 오늘 오프닝을 좀 라이브를 좀 짧게 만나서 좀 많이 아쉽겠어요. 네. 곧 기회가 된다면 길게 한번 저희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라이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NCRC의 아주 상큼한 노래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로 함께 하실 분들 샵8000 2번,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고요. 인터넷 미니는 공짜,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도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